안녕하세요. 오늘 나온 현장은 얼마 전 2024년 3월 15일을 공급했던 화성 동탄지구 단독주택용지 R19블럭 현장입니다. 지난번 공급 때 25필지를 공급했는데 당시 미계약되었던 6필지에 대한 수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해당 택지는 동탄일신도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3층 이하 3가구까지 건축 가능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입니다. 공급 면적은 240제곱미터에서 265제곱미터로 4억 7,520만원부터 5억 3,397만 5천원으로 평당 650만원에서 690만원대에 공급합니다. 수의 계약은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임장 다녀오시고 서류와 계약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토지는 얼마 전 개통한 GTX-A 노선 동탄역과 직선 거리로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고 단지 주변에는 오산천 산책로가 있어 아주 좋습니다. 학구는 주변에 반송초등학교, 반송중학교,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동탄 일신도시에 얼마 남지 않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이기에 이번 수의 계약은 금세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이스민스타는 동탄 신도시에서 주거전용 택지를 전문으로 거래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 이외에도 동탄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스민스타였습니다.